할로윈데이를 기념해 열린 폴 페스트 행사에 참가자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구세군 메이페어 교회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많은 어린이들이 참석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올해 11년을 맞이하는 폴 페스티벌은 아이들의 안전한 할로윈 축제를 위해 기획됐습니다.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우리가 소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의 폴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저희들 할로윈 데이 때마다 우리가 매년 지금 이런 행사를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폴 페스티 외에도 구세군 교회는 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축제의장 한켠에서는 엔젤스 트리라는 이름의 크리스마스 선물 신청이 진행됐습니다. 아이들이 받고 싶은 선물 리스트를 접수하고 이를 기부자들과 연결해주는 행사로 작년의 경우 300여 명이 선물을 받았지만 올해는 사업 확장으로 1,000명 이상을 예상한다고 이재구 디렉터는 전했습니다. 그 엔젤 트리는 이제 토이 드라이브라고 그래가지고 구세군에서 마련하고 있는 선물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사인업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인업을 받은 거를 여러 가지 이거를 도와주시는 스폰서들 그분들이 이 아이들이 어떤 태그 어떤 선물을 원하는지 그걸 구입을 해가지고 그 스폰서 하는 그 컴퍼니에다 갖다 줍니다. 그거를 이제 12월 중순경에 저희가 나눠주는 게 되는 거죠. 지난 7월 1일 히스패닉 커뮤니티가 주축을 이뤘던 어빙팟 교회가 문을 닫으면서 그 교회의 신도와 사업 분야까지 구세군 교회에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저소득층 가정에 무료 식료품 제공 등 다양한 사회사업 분야까지 교회의 역할이 증가했다고 정사관은 덧붙였습니다. 어려운 가정들을 돕고 있는 사회사업 분야가 있었는데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저희들이 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세군 교회에서는 4인 가족 기준 한 달에 600에서 1000개 가정에 최장 2주까지 무료 식료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따스한 겨울나기를 위해 코우 파우처라는 무료 외투 제공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의 경우 약 600여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혜빈입니다.